저는 과학고 카이스트 한인대를 졸업한 20년째 한의사, 공부하는 아빠 공빠입니다. 행복, 건강, 나누는 삶이 제 인생 목표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제가 재미나게 공부한 것들을 여러분들께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요즘 제가 실버타운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노후에 건강하게 살려면 세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셋이 있어야 나이 들어서도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실버타운에서는 건강식사, 운동, 친구 이 세 박자가 모두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60세가 되면 실버타운에 들어가려고 대기 타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중년들, 부모님의 건강한 노후를 바라는 효자, 효녀들에게는 제가 공부하는 것들이 아주 좋은 꿀팁이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서구에 있는 서울 시니어스 강서타워를 탐방해 봅니다. 이곳은 서울시 강서구에 있는 실버타운입니다. 서울 시니어스 타워 브랜치이고요. 발산역 근처에 있으면서 공항대로 대로변에 있는 도시명 실버타운입니다. 이곳을 지도로 보면은 여기가 서울 종로고요. 이쪽이 김포공항이고 이쪽이 강서구입니다. 확대해서 보시면 여기 김포공항이고요. 여기는 여의도예요. 이쪽에 있습니다. 또 확대해서 보시면 여기가 5호선 발산역입니다. 9호선이 이쪽으로 지나가고요. 한강은 이쪽이 있고요. 발산역 4번 출구에서 대략 300m 정도 위치해 있고요. 버스로 한 정거장 정도 거리입니다. 우장산 공원이 건너편에 있고요. 스카이뷰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쪽 우장산 공원 녹지가 있고요. 여기가 공항대로입니다. 그리고 5호선 발산역이 이곳에 있고요. 이쪽 발산역 5호선 4번 출구에서 이 위치해 있고요. 이곳은 총 142세대가 입주해 있고요. 2003년에 개원을 했습니다. 이곳의 특징은 발산역이 인접해 있고 도로망이 잘 구축되어 있다는 것. 이곳은 뭐 교통이 좋다는 게 장점이고요. 도시명 실버타운이고요. 5호선 발산역에 인접해 있다. 그리고 공항대로 버스들이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김포공항이 가깝고 도로들이 잘 연결이 된다는 점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장산에 가까이 있고 타워 내에 정원을 갖추고 있다는 거. 이제 대부분 실버타운들이 다 있는 헬스장, 사우나 등이 있고요.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있다는 점이고 안전을 위해서 시니어들을 위한 이런 여러 가지 주거 환경을 잘 갖추고 있다. 여기는 특징적인 것이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바빠서 수영장 가기가 쉽지 않은데 나이 드신 시니어분들은 관절 때문에 수영장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의외로 많이 수영장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버타운에 수영장이 있고 사우나가 있다는 것은 최대의 장점이고요. 또 그런 곳을 일부러 찾아서 가는 시니어분들이 많습니다. 그 서울 시니어스 타워에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서비스들을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의료 간호 서비스, 건강관리 서비스, 운동관리, 식사관리, 생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그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고요. 이 가장 중요한 비용 부분을 함께 검토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60기가 의무식입니다. 2인 입주한 경우에는 1인에 비해서 시설 운영비 식대 60기죠. 42만 6천 원이 추가됩니다. 혼자 있을 때보다 2인이 입주할 경우에 72만 6천 원이 추가됩니다. 전기로 TV 수신료 상하수도비 급탕비는 별도로 부과되고요. 이곳은 3년의 의무 거주기간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퇴소할 경우에는 5% 위약금이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주 1, 2회 청소 서비스와 특징적인 것이 난방비가 관리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난방비는 들지 않는다는 점이 장점이 되겠죠. 이곳에 이제 가장 적은 평수는 83제곱미터가 12세대가 있는데 이곳은 10년 임대한 경우에 보증금이 2억 6,400이고요. 2인이 생활한 경우에는 233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방 하나, 거실 하나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119제곱미터가 78세대가 있는데 이 타운이 142세대니까 그 중에 절반 이상이 2평형이죠. 그러니까 이게 주력 평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구조는 방 2개, 거실 하나 구조죠. 보증금은 3억 9천이고요. 2인이 생활할 경우에 244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4제곱미터가 48세대가 있습니다.
48세 되면 적지 않은 세대고요. 여긴 특징적인 것이 거주 가능 인원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이 안방과 방 두 번째, 세 번째, 방 세 개의 거실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보증금이 5억 6백만 원이고요. 2인이 생활할 경우에는 258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3인이 거주 가능하다고 해서 언뜻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는 장수 시대이기 때문에 부부가 나이가 들어서 60이 넘었는데 부모님이 살아계신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두 분 중에 한 분만 남게 될 경우에 혼자서 노후를 보내시게 하기가 그런 경우에 시내에 있는 부부가 자신의 하나 되신 부모님 중에 한 분을 모시고 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강사타워 담당자에게 물어보았더니 현재는 부부만 거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런 케이스는 없다고 하네요. 근데 저는 아마 실버타운 운영하는 팀들과 상의하면은 혹시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이곳의 장점은 교통입니다. 발산역 가까이 있고 공항대로가 널찍하게 버스도 많이 다니고요. 두 번째 장점은 수영장과 사우나입니다. 이것 때문에 선택하는 분들이 의외로 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도심에 있기 때문에 쇼핑하러 다니기 좋고 또 내가 나이 들어서도 직장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한테는 이곳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단점은 도심 속에 있다는 것이 장점이면서 또 단점이 되겠죠. 번잡함이 싫은 사람들은 이게 단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장점이면서 단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적은 세대수가 저는 단점으로 꼽습니다. 이 좋은 시설과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으면 좋은데 이곳은 142세대이기 때문에 조금 단점이 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내가 들어가고 싶을 때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단점이잖아요. 제가 담당자와 통화를 해보았는데 그래도 1년에 한 10건 정도는 오고 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셔서 뭐 요양원으로 가셔야 된다든지 아니면 자녀분들한테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1년에 한 10건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생긴다는 점, 그걸 제가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언제 그런 자리가 많이 비냐 그랬더니 일반 아파트랑 똑같이 이사철에 많이 그렇게 오고 감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집을 정리를 하고 들어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철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점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곳을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은 수영장, 사우나를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도심 속에 있으면서 이런 수영장을 같은 건물에서 이용을 하고 사우나를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직장이 마곡, 여의도, 종로에 있다 그러면 5호선 전철로 쉽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나이 들어도 어느 정도는 일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도시생활의 편리함을 누리고 싶은 분들에게는 이곳이 선택할 수 있는 곳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서울 시니어스 강서타워를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